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메라죠? 네. 키메라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 굉장히 쉽진 않아. 네, 에비오일은 딱 7개만 챙겨오시면 되고요. 사실상, 드워프로 할 때는 이 친구들이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고블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데미지를 잘 입었군요, 애들이. 됐어. 네, 저 위에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포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션을 챙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드워프라서 괜히 얘네들이랑 괜히 싸우는 거예요. 난 드워프다. 무섭지 않다. 난 남자다. 이런 거죠. 남자는 피하지 않는다. 깨스. 애기들 낳아주고. 자, 저거는 토큰인데, 저건 메달인데, 메달 먹으면 안 됩니다. 메달 먹었다가 괜히 디스플레이서 비스트의 가죽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까주고요. 아, 까주고 빠르게 이동하면 쟤네들한테 다불 데미지 줄수 있어요. 아, 안 맞은 애도 있네. 안 맞은 애들은 도끼로 한대더 맞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C프로 할때 보여드릴 텐데, C프로 할 때는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한테 잘 픽포켓, 그러니까 소매치기 기술이 있거든요. 도적으로 픽포켓을 잘하면 여기서 배틀엑스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키메라한테 픽포켓을 잘하면 지팡이, 그러니까 스네이크 나오는 지팡이 있거든요. 누구 거냐면 성직자가 쓰는, 클레릭이 쓰는 지팡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픽포켓. 그래서 아마 픽포켓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네요. 자, LBO에 7개인데 왜 7개냐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LBO1이 2개 있어요, 2개. 일단 여기 한개 있고요. 데드폴이네요. 까지고, 아우. 네, 링 오브 파이어 레지스턴스. 불내성 반지만 먹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은 여기서, 네, 여기서 이거 먹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애들이랑 싸워주고요. 왜냐면 드워프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지, 이런 애들 따위. 은신했어. 잠깐만. 네, 트리글로나이트는 뭐 제가 TRPG 할 때도 많이 보는 아이들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D&D를 클래식을 TR을 하시게 된다면 트리글로나이트도 심심치 않게 아마 만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D&D TRPG에서는 그게 없죠. 그게 없어요. 그림자치기가 없어. 이런 콤비네이션도 없어. 그래서 그림자치기를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아우, 지금 이 12레벨 드워프로 이 정도 활약을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만만치 않아. 어우, 좋아. 잘 날렸어, 잘 날렸어. 좋았어. 됐어. 자, 두 마리.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워프는 이걸 던지는 게 느려요. 던지는 게 느려서 제대로 넘어뜨리고 나서 던져야 됩니다. 던질 때좀 조심하세요. 헬스터 안 먹지 마. 헬스터 안 먹는 게 나아. 여기서 던지지 말고 한번더 넘어뜨리고서, 아니 좀더 좋은 위치에서 넘어뜨려야죠. 이러면 구석이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잠깐만, 일로 와봐. 야, LBO1 뿌려야 돼. LBO1 좀 뿌리자. LBO1은 뿌려야 될거 아닙니까? 키메라씨, 잠깐만요. 키메라씨, 그건 아니고요. 좋지 않았어요, 방금 키메라씨의 그런 모습. 좋지 않았습니다. 자, 아, 왜 이래. 네, 이렇게 차근차근 던지면 되겠네요. 네, 끝났네. 왜 이렇게 데미지가 잘 들어갔대? 로드 오브 파이어도 없었는데. 네, 아무튼 재밌게 잘 잡았네요. 그 다음에 노움들이 즐거워하고 있죠. 네, 우리가 노움 마을을 구해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노를 누른다면 아주 큰 상태로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노움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드워프나 혹은 인간들, 엘프들의 몸을 노움처럼 작게 만드는 포션을 먹은 겁니다. 그 포션 먹고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오셨으면은 폴리모프는 팔아 폴리모프는 팔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 링 오브 큐어 시리어스 운즈, 그러니까 심각한 상처 치료, 네 요거는 9개를 사주고요. 네 이렇게 솔드 아웃이 돼도 네 요걸 누르면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라이팅 볼트 반지는 8개만 사도 되는데, 왜냐면 레드 드래곤 앞에서 라이팅 볼트 반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9개 다 사겠습니다. 왜냐면 에저우든에서 라볼 반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다 사서 뭐 아쉬울 건 없죠. 그 다음에 LBO1만 잔뜩 사서 가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전설의 건풀기만 남습니다. 드워프가 지금도 이렇게 센데 전설의 검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자, 라파엘의 동굴 지하 30층에 전설의 검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블레석 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 항상 여기 못 들어가가지고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마다 내가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석 반지 덕에 쉽게 할 수 있겠다. 아 너무 좋다. 블레석 반지 최고다. 자, 아 데미지 안 들어가 봐 이렇게. 로드 오브 아이스네요. 조금 더 가면 나와. 오케이. 당연히 헤라운드들은 다 잡아주는 게 좋겠죠. 아 이런 것만 주냐? 좀 좋은 거 좀 줘봐. 진해 반지라든지. 아 안 주네. 자 깨주고요. 오케이. 데드폴이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먹어주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네. 드워프는 백점프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점프로 풉니다. 이렇게 점프 뛰고 떨어질 때 칼 휘두르는 소리가 나게. 그래서 해골이 뜨고 데미지가 안 들어오면 저렇게 그냥 넘어지는 모션이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전사나 엘프는 백점프로 푸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드워프는 기본 점프로 푸는 게 네 기본입니다. 못 푸는 건 시프죠. 시프는 풀 수가 없습니다. 시프로 풀고 싶어도 시프는 점프 후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동작이 리셋되는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10%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고 드워프는 가능하죠. 그래서 10%는 풀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전설의 검이라는 게 우리는 다 버그로 풀고 있지만 해골 뜰 때 바로 마법 걸어서 데미지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버그고, 지금 이렇게 점프 뛰어서 휘둘러가지고 데미지 없게 하는 것도 버그죠. 엄밀히 말하면 버그에 속하는데 버그죠. 버그인데 아 오늘 진짜 나 오늘 되게 못한다. 소리도 안 나고. 그렇지, 이게 연속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방금 넘어지는 게 되게 못하네요. 네, 버그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내려가겠습니다. 네, 라파엘 동굴 지하 50층에 레드 드래곤이 있죠. 레드 드래곤이 있다는 소문이 있죠. 자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다 풀어야 되는데 저거 푸는 게 쉽진 않아. 항상 쉽진 않아요. 그래도 꽃반지가 9개나 있으니까 괜찮겠죠. 자 이제 위치 보세요. 위치 여기쯤에서 휘두르면 아 네 맞습니다. 아 나 왜 이러지. 네 저거는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드로 바꿔놓고요. 노노S인데 여기서 대답이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답이 틀리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드드래곤을 못 만나게 돼요. 레드드래곤을 못 만나게 되니까 네 노노S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겠죠. 물어보는 분이 계시길래 대답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네 여기서 건틀릿 네, 그리고 다 먹어주고요. 여기서는 불자왕 망패 먹어주고, 이거는 바스타드 소드입니다. 위쪽으로 피해주면 되겠죠. 바스타드 소드는 안 먹어도 되죠. 자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아우 아퍼. 좋았어.
아우, 체력을 좀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그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버그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푼다고 생각하면 거의 모든 회복 마법하고 회복 아이템들을 총 동원해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아주 많은 아이템들과 마법들을 동원해야 풀 수 있는 최종 병기로 캡콤은 생각하고 만들었겠죠. 이 점프 버그나 아니면 마법 걸어주기 버그가 없던 시절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풀고 있네요. 저는 예전에 저거 반지 쓴다고 D를 누르려다가 A를 눌러서 죽은 적도 있어요. 체력 1도트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D를 눌러야 반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D를 안 누르고 A를 눌러서 죽었어 그냥. 그렇게 원코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별일이 다 있는거죠. 진짜 별일이 다 있어. 거의 다 풀릴때가 됐어요.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됐어, 됐어. 아우! 좋아. 아우. 써주고요. 이거 할 때는 항상 레버를 돌려주는 게 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우. 아우, 자꾸 넘어져. 좋았어. 이제 풀려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보시느라 좀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다. 아, 자꾸 실수해. 에너지 반지도 몇 개 없는데. 어머, 나 왜 이러냐. 진짜 오늘 안되는 날이다. 안돼도 이렇게 안되는 날은 있을 수가 없다. 아, 풀었네요. 네, 스워드 오브 이어링이라고 나왔는데, 이어링은 뭐냐면 지금 1위를 한 그러니까 점수 1위의 디폴트 네임이 이어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라볼크리도 보여드리고 라볼크리 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네. 네, 라볼크리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깨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해야겠다. 네, 잠깐 영상 끊었다 가겠습니다.